동아 여러분들의 일상 만화 유튜버 동키입니다. 짱덩 여러분들 생각에 짱구 극장판 전투력 최강의 빌런은 누구였나요? 드래곤볼의 경우엔 뒤로 갈수록 파워 인플레 때문에 넘사벽 빌런이 나와서 전투 능력 비교가 무척 쉬운 편인데요. 짱구 극장판 빌런은 동기도 제각각, 몸매도 제각각에 보스라고 해서 무조건 전투력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더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짱구 극장판 빌런 순수 전투력 랭킹 8위까지 뽑아봤는데요. 물론 순수 전투력이니까 로봇, 무기, 바이러스는 제외해야겠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순 근력으로만 보면 작중 탑티어. 흑구슬족의 간부이자 경호원인 그의 이름은 무식한. 첫 등장 때 무려 맨몸으로 벽을 뚫으며 등장합니다. 힘들게 문을 막았는데 왜 그쪽으로 들어오냐고 따지자 썩소 지으면서 나가더니 문을 뚫으며 재등장. 근력이 얼마나 좋은지 여장남자 8명이 달려들어도 끄떡없는 건 기본에 한 손으로 최소 70kg이 넘는 신형만을 번쩍 들기도 하죠. 총 바로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는 강철 멘탈에 달리는 차에 매달릴 정도로 순발력과 민첩성도 뛰어나고 리듬체조 격투술의 고수인 미호를 간단히 쓰러뜨릴 정도로 강하죠. 하지만 무식한은 빌런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것. 기본 포지션은 악당이지만 예전에 유치원 보모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짱아가 삼킨 구슬을 빼내기 위해 관장시키라는 핵승과 달리 짱아를 위해 자연스럽게 배변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인질로 잡은 짱아를 돌려주고 짱구 편에 서게 되죠. 기본 피지컬은 좋지만 빌런에겐 어울리지 않는 낮은 호전성 때문에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7위는 극장판 6기 전격 돼지발굽 대작전의 마마입니다. 앞에 나온 무식한과 같은 근력계 빌런인데요. 극장판 여성 빌런들이랑 비교해선 말할 것도 없고 2기의 미스터 허브, 5기의 무식한과 더불어 체격이 가장 큰 편이죠. 무식한과는 다르게 성격이 매우 호전적이라서 싸움을 좋아하는데 잔인하기까지 해서 반항 못하는 상대를 이 지경으로 패놓죠. 심지어 동료에도 없는지 자기 부하들도 약해 빠졌다며 손수 팹니다. 스태미노도 얼마나 좋은지 깜찍이랑 싸우다가 연이어서 덩치와 싸우다가 바로 로봇슈트 입은 복미선이랑 싸우다가 신형만도 발냄새 공격을 해보지만 소용없고 다시 덩치랑 싸우다가 후라이팬 들고 공격하는 깜찍이한테 드디어 쓰러집니다. 하지만 민첩성과 순발력은 떨어지는지 테크니컬한 공격엔 약해 보이는데요. 뛰어난 근력과 스태미너 높은 호전성을 가졌지만 민첩성이 낮아서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메인 빌런의 존재감이 쩔어서 상대적으로 묻혔던 부하 빌런 핸더랜드 대모험의 초키리는 베스타입니다. 토페마가 말하길 성격이 아주 더럽다고 하죠. 앞에 나온 빌런처럼 근육형은 아니지만 쭉쭉 빵빵한 몸매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기능도 있고 높은 마력과 마법 실력으로 마법 공격력이 상당합니다. 빌런 중에선 드물게 비행이라는 특수 능력이 있는데요. 결국 토페마와 짱구의 2대1 공격에 패배하기는 하지만 비행 가능한 원거리 마법 딜러라는 점에서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비밀 결사, 화이트 스네이크단의 간부, 부리부리 왕국의 보물의 미스터 허브입니다. 무식한, 마마와 같이 근육 계열 빌런이고요. 아무 해독도 가능할 정도로 의외의 지능캐입니다. 필살기는 몸을 토네이도처럼 만드는 고속 회전. 이 공격을 막고 루루는 피떡이 돼버리죠. 1대3의 전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멘탈과 근력을 지녔고 적기의 헬리콥터를 가차 없이 폭발시키는 빌런다운 공격성도 보여줍니다. 작중에서도 전투에 패배했다기보단 싸움 중에 공기로 빨려 들어가서 봉인됐는데요. 근력, 지력, 호전성 등 밸런스 좋은 빌런으로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나이 29살, 성별 불명, 출신지 불명의 전직 마사지사 킬러 핑거 조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몸은 말랐지만 엄지손가락 하나로 총판을 뚫어버리는 괴력에
죽어도 비밀을 지키겠다던 스파이에게 안마로 자백을 받아내는 특수 능력. 뭐든지 단발할게요. 유성과 온양이 기지에서 깽판 칠 때 일격에 제압하는 순발력과 테크닉에 작중에선 단 한 번도 패배신이 그려져 있지 않은 빌런인데요. 상성상 뒤에 나올 핵슨의 유일한 약점에 특화된 특수 능력이긴 하지만 갑옷으로 무장한 상대에겐 상성이 좋지 않아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흰 긴팔 원숭이가 살고 있는 무인도 정글의 지배자, 폭풍을 부르는 정글의 파라다이스 킹입니다. 자이로콥터를 타고 무인도에 들어온 그는 대량의 야생 원숭이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섬의 지배자가 될 정도로 높은 전투 능력을 지녔는데요. 유도 3단, 가라데 3단, 검도 2단의 각종 무술을 다루는 액션 가면을 전투에서 압도하는 등 대인 전투 능력도 높고 우락부락한 근력 빌런은 아니지만 나무를 타서 그런지 장근육도 많습니다. 납치해온 인간을 노예로 부릴 정도로 찐 빌런 같은 성향을 보여주고 섬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 탈출했을 때 배째로 폭파시켜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잔악무도 그 자체. 정글이 아닌 곳에서 싸웠을 때 페널티가 있겠지만 정글에서만큼은 막강한 실력으로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속에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며 수행한 힘. 암흑마왕 대추적의 최종 보스 핵슨입니다. 전투력은 말할 것도 없이 최상위권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칼 부러뜨리기는 기본에 급소 공격으로 기절시키기, 총 앞에서도 쫄지 않고 가볍게 쓱쓱 피하고, 남자 빌런이라면 방심하다가 한 번쯤은 당한다는 급소차기도 막고, 투척되는 물건도 다 피해버리는 민첩성 만렙. 여자는 좀 봐주는 것 같은 빌런답지 않은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지가 필요할 땐 한 살짜리 여자아이를 관장시키라고 하고 나중엔 아예 짱아를 던져버리는 악랄함도 보여줍니다. 특수능력은 지도를 보며 원하는 물건의 위치 찾기, 다른 사람의 머릿속 읽기가 있는데 두 번째 능력은 전투에서도 특히 도움이 되죠. 심지어 1대7의 전투도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달랑 한 손만 쓰고 말이죠. 파워, 스피드, 민첩, 회피, 특수능력까지 고루 갖춘 인간계 최강으로 암흑마왕 대추적의 핵슨이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극장판 빌런 중 순식간에 지구를 정복하는 데 성공한 외계인. 하이레그 수영복을 입고 부하를 증식시키는 특수능력 하이글의 마왕입니다. 하이글의 마왕은 외계인답게 특수능력이 많은데요. 아무런 장비 없이 공중부양하기, 전기 속성 마법 공격, 홀로그램 분신으로 나타나기, 짱구의 배를 가르지 않고 액션 스톤을 꺼내는 등 지구인에겐 없는 능력을 사용하는 하이글의 마왕. 또 스파이를 심어서 비밀기지를 찾아내게 하는 걸 보면 지능도 높습니다. 마법 능력이랑 지능 못지않게 피지컬도 뛰어난데요. 액션 가면과의 클라이밍 대결에선 의외의 체력을 보여주고 검술 실력은 액션 가면을 몰아붙일 만큼 수준급입니다. 신체를 연체생물처럼 변화시키는 특수 능력에 맷집도 상당해서 액션빔을 맞은 채로 걸어와서 공격하기도 가능. 짱구까지 힘을 보태서 두 명분의 액션빔을 맞고 쓰러지는가 싶지만 정확히 10초 만에 일어나서 여유로운 표정을 보여주죠. 상태를 보니 다시 싸우려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션 가면이 마음에 들었다면서 그냥 물러가기로 합니다. 힘뿐 아니라 지력, 특수능력, 마법, 테크닉, 군사력까지 모두 갖춘 하이글의 마왕이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은 짱구 극장판 빌런 순수 전투력 랭킹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극장판 최강의 빌런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짱구 컨텐츠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